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날선 말부터 주고받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사들을 비판하면서 이번 사태가 국민과 특권적인 의사 집단의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자는 국회의원 수십 석의 당락을 결정할 전략이 있다며 이번 총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식의 말을 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어지는 진료 차질에 애가타는 희귀 난치병 환자들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났습니다. 저희 희귀 질환 환자들은 특히 서울 B5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환자분들이 겪고 계실 고통과 심적 괴로움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병원 이용 불편을 듣는 자리에 참석했는데 건강보험 회의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들을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의정 갈등으로 부르는 건 옳지 않다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국민 대 특권적인 의사 집단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다.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의사결정이었다며 이걸 다 무너뜨리라는 건 반지성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는 정부 여당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와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임 당선자는 박 차관의 대화 제안에 집에 갈 사람과 할 말이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발언해 정부 여당의 태도에 따라 총선에서 타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면서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 중입니다. 이탈 당사자인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참석했지만 여전히 침묵하며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